그러면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님, 소경. 소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소경, 장님, 이러면, 사실,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장님이라 그러면, 진짜 장님은, 진짜 장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장님입니까? 네. 의학적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장님이지만, 영적 장님이 많아요. 영적 장님은 어떤 사람이 영적 장님일까? 네. 영적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장님이에요. 그렇죠? 영적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은 모든 죄인을 어떻게 하러 왔다? 모든 죄인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러 왔다. 즉, 죄로, 죄는 사람을 죽은 상태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누구를 가르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만나셨구나. 요것밖에 못 봤어. 아주.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면, 이거 우리 모든 사람의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 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사건이 본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비유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전체는 장님이야. 아시겠죠?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왜 누구를 못 알아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니까. 근데 가장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근데 사실 율법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율법은 다 약속이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읽으면서도 자꾸 모든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읽고 있다? 명령이라고 읽고 있다. 그러니 완전히 정님이지. 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9장의 주제예요. 자, 이제 그 주제를 먼저 여러분이 대략 파악하시고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 더 흥미진진합니다.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로대 선생님이시오.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참, 이 질문도 아시겠죠? 참 답답한 질문이요.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제자들을 자기가 진짜로 누군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은 제자들도 예수를 모른다는 질문이에요. 왜 몰라요? 분명하죠. 누구 죄 때문에 장님이 되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 장님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천벌이다. 천벌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죄가 많으면 천벌을 내려서 이런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누구 죄 때문이냐? 왜? 태어날 때부터 장님 천벌을 받았으니 이게 부모의 죄가 아닌가? 왜?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율법적,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그 누구가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장님이 됐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장님이 됐습니까? 저는 옛날에 저는 의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면 그거는 부모 죄다. 그렇게 제가 탁 생각하고 이제 다음 절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본인이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 제가 실망을 탁 했습니다. 성격이 성경이 이게 과학적이 아니네. 놀랐어요. 이 말은 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것은 누가 이 사람을 뱃속에서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부모가 죄를 지은, 부모가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들이 막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러면 눈이 잘 생성이 안 돼. 그렇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전자들을 잘 작동을 시켜야 돼.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려면 엄마가 뭐를 많이 받아야 돼?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엄마가 임신을 이제 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태교. 우리 조상님들은 이게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한류가 판을 치고 있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난리야 지금. 똑똑해가지고. IQ도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 대한민국 학교가. 놀랬죠. 그리고 조상님들이 그 태교,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뭐요? 생각해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유전자 꺼진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참 고생했습니까? 식구들 다 밥 먹으면 며느리는 아직도 어디 있어야 돼? 부엌에 아직도 있어야지. 그래서 남은 찌끄레기는 얻어먹고 또 혹시라도 밥상에 온 식구가 같이 앉을 때도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야 돼? 코너에 앉아야 돼, 코너. 밥상에 있어, 이렇게. 앉을 자리 없다, 이 말이에요. 임신 중에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며느리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긴 병이야. 그건 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조건적 사랑 그 때문에 그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단이 가르쳐 놓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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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 참. 네. 자, 그러면 이 장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오늘 지금 만났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 노아 때만 해도 사람이 몇 년 살았다고? 노아는 950년 살았어. 950년.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오래 사신 사람은 969세, 그렇죠. 무드셀라, 하고 900몇십 년씩 다 살다가 점점 뭐예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가장 짧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 중세 암흑기. 네. 왕들이 다, 유럽의 나라 왜 그렇게 많아요? 각 지역마다 내가 왕이다.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전부 뭐예요? 내 종이다. 그래서 농사 지어라.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중세시대에는 죽으라고 일해야 되니까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왕과 뭐예요? 왕과 승려, 종교 지도자들은 막 잘 먹고 막 옷도 잘 입고 막 그리고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30, 40이요. 여러분, 스탈린 시대 소련의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그때는 막 무조건 뭐예요? 잡아가서 시베리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철저히 무신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면 또 잡아가.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수밖에 뭐 술만 먹고 막. 그러다가 요즘 뭐예요? 이제 러시아가 한때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이제 그래 자유롭게 좀 살게 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일어나니까 수명이 늘었잖아. 이제는. 그래서 40대 거기서 머물다가 50대, 55세, 60세. 그러다가 이제 푸틴이 이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중국도 좀 잘 살다가 또 어때? 시진핑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 가장 경제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했다가 어떻게 늘어납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와 키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다른 시대 사람 같아. 그렇죠? 외국인 것도 우리가 살던 시대로 치면 요즘 20대 이렇게 보면 완전 외국인 같아. 예.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는 저도 고등학교 때 부산 여고생들 여고생들 이제 교복 치마 입으면 다리가 다 됐어요. 참 볼품없었어. 그렇죠. 그러는 모습. 요즘 여자들 다리 뭐예요? 키가 막. 그 당시엔 제 키가 제일 큰 키였어요. 우리 반에서 제가 맨날 1번, 2번 했는데. 요즘은 제 키가 178이거든요. 요즘은 180도 별로 안 큰 키야. 188 막.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유롭게 잘 풀어서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 유전자들이 하도 못 먹어서 그렇죠? 켜지질 않았던 거예요. 기본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도 막 너무너무 못 살고 막 여러분 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7살, 8살 이럴 때요, 9살 이럴 때. 그 우리 집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도 도둑놈이 들어왔다가요. 예. 네. 네, 그래서 집집마다 도둑놈이 들어와. 예.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야경이 다 있어, 야경. 야경, 여러분. 네. 야경이, 야경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거든. 이거를 딱, 이제 도둑놈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니까 너희들 도망가. 또 몇 발을 갔다, 가면 이제 도둑놈들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고, 참,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1950년, 1960년대였어. 자, 50년, 60년 전 얘기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잘 먹고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960살을 살다가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도 100살밖에 뭐예요? 못 살 만큼 우리 유전자는 철저히 뭐예요? 쇠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900살 이상을 살았던 시대의 유전자들은 정말로 뭐예요? 우수한 유전자였다. 그러니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살도 살기, 아직도 100살 살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중에라도 요즘 뭐 임신 중에도 잘 먹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팍 그냥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어머니 막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임신 중에 아기도 쑥쑥 잘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게 분위기 확 달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유전자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사단의 그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유전자가 다 꺼지고 잘 작동을 못해서 눈을 온전하게 형성, 눈이 온전하게 형성될 수가 없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망가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진 채로 아기를 가지니까 우리 망가진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망가져서 변질돼서.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변질되면 변질된 유전자대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니까 우리의 본성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본성은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타고난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기심,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대로 변질된 채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요? 유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죄가 없어지려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 뭐예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게?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너 나쁜 짓 한 거 용서할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아직도 이렇지 않아? 왜? 유전자에 그게 아직도 박혀 있는데? 자꾸 내 나쁜 본성이 자꾸 나오고, 자꾸 사람들이 밉고, 어떻게 그랬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몸을, 무슨 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누구요? 이 죄의 몸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것은 내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그래서 내 죄가 죽어야 없어질 죄가 인간 본성이 그 죄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뭐가 멸하여? 예, 죄의 몸이 나오죠. 내 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변질된 유전자로.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멸하여 죽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려면, 나의 몸, 그쪽, 즉, 죄의 몸이 어떻게?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몸이 멸하여. 보세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죄의 종, 그 나쁜 본성의 종을 면하려면, 나의 뭐가? 죄의 몸이 어떻게? 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몸, 이 몸 자체가 죽어버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나는 나대로 가만 있고, 하나님이, 사과해. 회개해. 그래서 제가, 아까, 종로, 광화문 지하철 타러 갈 때, 지하철 타고 있으니까 앞에 앉은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그래봐야 소용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이쁜 여자 오면 또 볼까, 안 볼까? 그래가지고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은, 그런 본성 자체가 뭐예요? 확,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서. 본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바뀌려면, 나의 죄의 몸이 어떻게 멸해야 된다. 그, 내 죄의 몸이 멸하도록, 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죄 없는 분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의 몸을 대신하여 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야 한다.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자, 죄의 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몸이라고 부르게?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수, 그 말은 뭐예요? 죄의 몸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그런 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요? 오케이, 회개했지? 용서할게. 그럼 끝나지. 그런데, 이거는 죽으면, 죄는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진짜 잘 몰라. 그럼 용서한다. 나는 이상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마누라에게 화가 나서 소리친 죄도 용서한다. 어느 날, 차 타고 서울 갈 때, 마누라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진 것도 용서한다.
그런 용서만 받으면 우리는 뭐요? 맨날 반복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맨날 뭐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용서하다가 볼일 다 봐. 그러니까 아예 죄를 끝내자 이 말이에요. 끝낸다는 것은 죽는 거야. 그거를 대신 죽고 죽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죄 사한다는 말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자, 죄의 몸, 그 다음에, 죄의 몸은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보세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야, 나 참 힘든 인간이구나.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사람들은 나보고 거룩한 사도,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죄가 득실거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예. 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이게 죄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건 사랑. 무조건적 사랑.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뭐가 있다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는 항상 뭐예요? 사로잡혀 가는 것을. 내가 뭐 이러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뭐요? 다 천사처럼 죄가 없어져야지. 네. 와, 힘들다, 이 말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솔직해요.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나로서는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건져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26절은 무슨 말이겠어? 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대신. 그 말이죠. 보세요.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렇죠? 나를, 예,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 탁 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아, 이 유전된 뭐요? 죄. 육신에. 육신이 뭐,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그 죄에 있는 육신, 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뭐요? 없는구나. 그런데 이,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죽어도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뭐. 왜 태어날 때부터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속해 있었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어날 때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요게 점점 어떻게, 머리가 커지고 자라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본성은 죄가 아닌데, 이제 나쁜 짓거리를 하게 된다. 그게 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바리새인이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러거든? 왜? 자기들은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 죄란 건 나쁜 짓을 하는 행동이다. 그 행동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여 천국 데려간다. 이런 몸을 가지고도.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죽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다.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냐?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이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배운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율법적 사고방식. 무슨 행동을 잘못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가 뭐 뱃속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 얘가 뱃속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장님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단이 부모를 엄마를 괴롭혀서 또는 아빠를 바람을 피게 해서 엄마를 뭐요? 엄청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가 심각하게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때문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됐는데 나는 이런 죄인, 즉 태어날 때부터 죄인, 태어날 때부터 장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거는 죄 때문에 벌을 준 게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봐, 지금부터. 이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이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러 왔다. 뭐, 그 대답 속에는, 대답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모든 죄인을 어떻게? 생명을 주어서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질병의 치유와 구원을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죄인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조건으로? 예? 무조건으로.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냐? 누구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특히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내가 암에 그랬다. 네가 암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이해하면 저는 암 환자들 부럽다니까. 저는 암에 안 걸려봐가지고 뭐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암도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밖에는 못 고치시네. 이거를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러 왔다. 오늘은 이 사람을 샘플로 사용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맨날 나쁜 짓 하면 벌 줘가지고 병이나 주는, 천벌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것을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한 일. 그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사단이,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는 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 결국 내가 이 장님을 무조건적으로 낫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장님의 죽음을 내가 뭐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러 왔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장님은 이 장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이 장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빛인 줄을 뭐요? 모르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지금 나는 얘 눈을 뜨게 해줘서 어떻게 빛을 보게 하리라. 내가 누군지 보게 하리라. 고쳐줄 거야. 탁 하고 예수님은 폼을 딱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참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있자. 비치로라. 그러니까 이까지 조금 더 하고 가자.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야 병 낫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돼요. 눈 떠라 그러면 눈 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고치기 위하여 땅에 침을 뱉어. 그래서 참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요.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흙은, 땅의 흙은, 본래 인간은 뭐로부터 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에요. 사실 죽어서 화장해 보면 뭐밖에 안 남아요. 뭐 흙 요만큼밖에 안 남더라고.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흙은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담을 만들어, 아담을 만들어도 그거는 결국 흙덩이야.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 살아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사망,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선미 사랑으로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건 죽은 거예요. 그 흙은 사망. 그래서 이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다, 흙, 진흙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뭐를 보여주냐고 하면, 네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망의 세력, 사단, 사망의 세력, 그 사망의 세력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라놓고, 자, 이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너는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이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장님 보고, 그 실로암에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거지. 근데 물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죄를 어떻게 사망을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어떻게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흙은 사망이다. 실로암은 뭐예요? 그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아들. 그렇죠?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걸 다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저 모시, 이름이 왜 실로암이냐 하면 다 구원자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가 왔어. 그 예수의 말씀을도, 말씀인지 물이죠, 그렇죠? 그거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씻으면 병은 낫고, 그 대신 예수님은 죽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님이 가서 씻었어.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닦던 거야.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암에 걸리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암에 걸리게 되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암도 안 걸리고 계속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세상 그러다가 죽으면 언제 하나님을 알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분열, 그것은 심각한 죄야. 그렇죠? 그게 사망을 가지고 왔어. 그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 그것의 결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은, 사단이 가르친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서, 와, 하나님까지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막 심각하게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려면, 병이 들어야 돼.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병 걸려야 돼.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유전자가 회복이야. 생기로만 유전자가 회복이 돼.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비교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 생기라야만 내 병이, 내 암이 낫게 되었구나. 그리고 암에 걸린 이유도, 마음속에 갈등, 그렇죠. 기가 막히고, 증오심과 분노가 막 일어나도록 사단이 내 주위에서 온갖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나를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도록 해가지고 나를 환자로 탁 만들어 놓고 사단은 뭐라 그래? 네가 지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암을 줬다. 암을 줬다. 속였단 말이야. 그래야만 인간은 그 하나님과 뭐요? 영원히 결별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 사단에 속아 있었어. 사단에 이용당했어. 그래서 예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조건을 걸고 병을 치유해야 돼요. 안 걸고 치유해야 돼. 조건 없이 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환자가 실로암 못에 가기 전에,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보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뭐요? 해서, 해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구경 탁 나왔어. 뭐, 장님이 해준 거 있어 없어? 이렇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왜 자꾸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병 낫는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조건적으로 가르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장님은, 와, 눈이 떴어. 그리고 예수를 쳐먹어. 와, 이 장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장님이 눈을 탁 뜨자 예수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무슨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인간이겠어. 아무도 자기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분이 탁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 못 고쳐. 지금도 못 고쳐. 하나님밖에 는 것은 이 장님도 알아. 그래서 이 장님은 나는 어쩌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님일까? 내가 죄진 것도 없잖아. 얼마나 갈등했겠어.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죄 때문이겠구나. 그럼 나는 가망 없네. 이 내 장님이면 이 문제를,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해결 못하고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말, 누구를 만나진도 자기도 모르겠어. 눈을 뜨고 보니까 뭐요? 병 낫고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병 낫게 하신 예수님 보게 됐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보여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탁 저도 그 공황장애, 암, 공포증, 잠도 못 자고 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까지? 부적까지 지갑에 넣고 있던 이 상구. 하나님 나타났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눈, 병 낫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내 병을 이분이 낫게 하셨으니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가 맞다, 이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조건적으로. 병나지? 누구만 낫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와, 사단의 조건적인 생각은 틀렸구나. 율법으로만 한다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병드는 것을 보고 참으셔야 돼.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처럼, 아하, 현대의학,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암 걸려 가지고 세상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암 환자는 세빌 천지 백갈인데 이렇게 이걸 알아듣고 깨닫고 여기 와서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암 걸려서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도 참 미쳤고 이 매매 앉혀놓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놈도 미쳤지. 여러분 이래 가지고 장사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출혈이야, 출혈.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상황을, 아, 그렇구나를 보신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서 출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사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병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심할 때는 3,000만 원 출혈이다. 이게 매달 자꾸 계속되면 어떡하겠어? 네. 그런데 그거를 걱정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상구 박사는 성경으로 암을 고친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뭐 강아지 구충제 얘기부터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딱, 상황 버섯이 어떻고, 뭐, 산삼이 어떻고, 이래서 하면, 이런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이 낫는다는 그 생각이 약해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낫는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아주 딱 정리를 하고, 여러분, 앞으로 또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암 환자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갖다 들이밀어요. 그래서, 딱 아예 뭐예요?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다. 그걸 딱 정리를 해야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가 벌써 한 4년 내지 5년 됐어요.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 근데 그게 그 소문이 시작할 때는 미국서 그랬거든요. 미국서 강아지 구충제 먹고 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 구충제가 많이 필요하죠. 그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쌌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 있어도 못 사게 돼.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친척들한테 뭐예요? 전화하고, 그 구충제 좀 사서 붙여라. 그래서 암 환자들이 회충약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낫긴 몰라요. 그 왜 낫는 사람이 있을까? 낫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굿을 해도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이 낫는다는 거, 하나님 없이 낫는다는 것은 이거는 회개한 일인데 그 회개한 일은 있습니다. 왜 있을까? 사단이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해서 굿하면 나, 이거 먹으면 나. 이래가지고 획가락하게 만들어서 그걸 믿어. 믿으면 여러분, 자, 우리 유전자가 꺼진 이유가 이 시커먼 걸 사단이라 해야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 걸린 거예요. 이 생기는 빛이 막는 건 뭐예요? 이게 시꺼먼 사단이 막아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그러면 이 사단이 이거 하면 낫는다고 속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충제 먹어봐. 낫는다. 그래서 구충제를 먹으면 사단이 어떡할까? 이거를 치워줘. 그러면 생겨 다 와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 사단의 장난이야. 그래서 이제 낫죠? 그렇게 낳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낳은 사람들이 왜 사단이 이게 비껴줬으니까? 누구 때문에 생기를 받은 거요? 하나님, 사단 때문에 생겨. 그러면 낫고 나면 또 뭐예요? 또 삼겹살 먹어.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또, 속상하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뭐요? 뭐 먹으면 돼? 강아지 구충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낫잖아. 솔기 돼요, 안 해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웠던 뉴 스타트는 완전히 망가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 사단이 어떻게 또? 또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또 속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충제 먹어. 안 비켜줘, 사단이. 그러면, 이거 먹으면 지난번에 낫는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장난이, 또는, 그러면 이제 사단, 그 다음 뭐예요? 굿해봐. 그럼 이제 굿해. 그럼 또 뭐예요? 굿하면 또 비켜줘. 그 사단의 뭐가 돼버려요? 장난감이 돼버려.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장난 또 친다고? 그 굿하고 나왔는데 또 재발했어. 왜 재발해? 사내를 싹 다시 들어오면 재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서너 번 하고 나면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그런데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뉴스타트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결론을 줘.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다. 뉴스타트 해도 안 됐고
다른 무슨 자연요법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 굿을 해도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러면 사단이 어떻게? 짝짝짝.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꼭 붙들고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밖에 내 병을 고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도 이게 삼성 컴퓨터면 삼성에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 고치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이거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유전자는 생기로만 작동하는데, 그래서 생기를 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대학은 뭐라 그래? 생기 그런 거 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 진리로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된 사람이 낳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탁 낳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내가 낳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래서 보게 됐다는 뜻은,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 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이 무식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식하겠어요. 이렇게 무식한 이 죄인이 이렇게 눈을 놀랍게 뜬 것을 본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렇게 보여줘도 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무식한 장님이 알아본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님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트집이나 잡고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가 진짜 장님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